마릴린 몰러가 1954년 한국에 왔을 때 어느 병사와 촬영한 미군의 러브레터입니다. 여보, 편지 잘 받았어. 나를 잊지 않았다니 기쁘네. 중공군의 피리 소리에 공포감을 느끼고 들려드릴까요? 이제 이거. 컬렉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솔저라는 프로를 운영하고 있는 사진가 라미입니다. 사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네, 왜냐면 찾아가는데 돈 들고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거든요. 더 많은 분들을 더 빨리 찾아가면은 비용이라는 부분은 중요한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때까지 수집한 물건들이 좀 잘 팔려서 그 비용으로 더 많은 분들을 찾아가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물건들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아는 것만큼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사실은 이제 6.25 때 뛰었던 철조망인데요. 제가 친했던 NLSC 중립국 장교한테 그 DMZ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받은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분 얘기로는 이렇게 한 줄 있는 거랑 두 줄 있는 게 있는데, 한 줄이 국군 거라 들었고 두 줄이 꼬인 게 미군 거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근데 그분 얘기로는 이제 국군하고 미군하고 다르게 쓰였다. 그리고 그때 이걸 같이 줬던 미군 장교도 두 줄 꼬인 게 미군 거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그때 국군하고 미군하고 썼을 때 철조망하게 다르고, 근데 이거를 DMZ 안에 그분이 컬렉하신 것들 일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액자한 거고요. 이제 녹슬고 했지만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가져 나와봤습니다. 이거는 보면 놀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뉴저지에 있는 조셉 라이언이라는 3년 용사가 항공전에 통신병으로 근무하시면서 그 당시에 장군한테 매일매일 신문을 갖다주는 일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 신문을 보고 쌓이다 보니까 그걸 다 가져오신 거예요. 그분이 아마 51, 52년도에 근무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1952년 12월 분의 신문입니다. 그 당시 신문들을 다 스크랩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좀 가치가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신문을 이렇게 다 컬렉하신 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이제 재본까지 쫙 해가지고 잘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신문들을 다 스크랩한 스크랩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당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기록된 게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 날짜에 보고 비슷한 신문기 찾아보면서,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사진이 쓰였구나, 그런 거를 좀 참고하고 공부하려고 선생님 주신 거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평생 모아오시다가 나보다는 좀 이런 가치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좀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저희가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뭐 사용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소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 나왔습니다.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의 러브레터입니다. 자기 와이프한테 보냈던 건데, 사실은 이거를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러 방면으로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때의 영어랑 지금 영어랑 다르고 다 필기체를 쓰셨어요. 보시면은 필기체를 쓰셔가지고 저희가 한 영어 잘하시는 분들 해봤는데 10명 10명 다 아 못 알아먹겠어, 안 돼. 근데 유일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 약간 나이대 70대 이상, 거의 80대 할머니들, 도와주시는 분이 옆집 할머니한테 들고 가서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이제 뭐 겁나 이제 XXX 욕을 하셨대요. 글씨 잘 쓰지 자기도 못 알아보겠다, 한통 편지 번역하시고 너무 힘드신다고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근데 내 편지 내용이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일상의 내용입니다. 전쟁 때 가서도 자기 걱정이 아니라 와이프 걱정. 혹시 그 번역 내용도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번역 내용이요? 네. 1950년 10월 14일 내용입니다. 여보, 편지 잘 받았어. 나를 잊지 않았다니 기쁘네. 아마 내가 이게 떠난 후 당신에게 받은 첫 편지일 듯 싶어. 제니에게도 편지 받았어. 내가 떠난 당신 마음 잘 알아. 정말이야, 여보 힘내.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지금 3,000마일이나 떨어져 있지만 걱정하지 마. 난 늘 당신이랑 가족들 생각하고 있어. 내가 떠나면서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모두를 피해 떠나고 싶었다고 당신이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예비군에 있을 때 우리가 선발돼서 그렇게 온 것뿐이니까. 여보, 당신이 내가 혼자 다닐 수 있어 좋다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
어디 간다는 건 돈이 많이 드는데 나는 돈이 별로 없거든. 다음 달 1일까지 우리 돈 못 받거든. 여기에 많은 지휘관들이랑 선원들이 아내가 와 있어. 근데 당신이 오면 한 달에 방 3개 구해야 되니까 80불이나 들어. 일주일 숙박이 25불이 되니까 여기 사는 거 돈 많이 들어. 그렇지만 당신이 여기 오고 싶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좋아. 우리는 지금 1100명 정도 있어. 우리 부대는 거의 출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도 참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아마 참전할 것 같아. 트럭을 팔았다니 다행이다. 안 그러면 마당에 썩고 있을 텐데. 내 예비군 월급 받았어? 다른 건 받았더니 다행이네. 세금 정산은 받았나? 나도 곧 있을 점검 때문에 해군 군복을 사야 될 것 같아. 뭐 다 괜찮을 거야. 당신이 원한다면 나 다음 달 월급 받을 때까지 5불, 10불 정도만 보내줄래? 안 돼도 괜찮아. 여보, 이 편지 좀 길게 쓰긴 한데 오늘 시간 많으니까 뭐 친구랑 이웃들한테 안부 전하고 레리한테 편지 좀 쓰라고 해. 여보, 이제 그만 쓰도록 할게. 사랑하는 남편이 로렌스. 작가님, 그러면은 2-2에서 러브레터를 쓴 병사자들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요? 병사였으면 아마 16세에서 한 20세 사이일 수도 있죠. 23세? 항우지년 때 179만 좀 미군 중에 거의 80-90%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거의 소년병이나 하신 애기들이었거든요. 왜냐면 2차 대전 이후로 모든 군 병력이 전역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전쟁에 갈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다 징집하거나 자원받았던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결혼 일찍 하셨거든요. 보통 뭐 빠르면 15세부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하셔서 왔기 때문에 이분 나이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뭐 한 18세에서 25 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대로 보면 되게 어린 나이죠. 사실 전쟁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20살 넘어서 가고 막 그럴 줄 알았잖아요. 아닙니다. 정말 많은 어린 분들이 가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글씨로 마릴린 먼로 코리아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가 한국에 왔다는 사실 아세요? 물론 이제 항우전쟁이 끝난 1954년에 왔지만 마릴린 먼로가 한국에 왔다는 거는 정말 큰 뉴스였고 와서 정말 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 찍었던 사진 중 하나를 이제 에디션 DC를 만든 마릴린 먼로의 DC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플레인 넘버 8491D라고 적혀 있고 그때 For Our Boys in Korea 1954 The First Issue is The Magic of Marilyn. 여기 이제 컬렉션 여기 DC고요. 여기 보증서랑 이제 이런 것도 들어있고, 뭐 아무래도 전시할 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더 한국전쟁에 흥미를 갖지 않아 구입했던 것들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분 더 찾아가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이제 있는 것들을 경매로 넣게 됐습니다. 자, 이 사진 보면은 중요한 슬라이드 필름입니다. 보시면 마릴린 먼로가 1954년 한국에 왔을 때 어느 병사와 촬영한 슬라이드 카피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는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걸 많이 보내기 때문에 오리지널 원본을 다시 슬라이드 촬영해서 카피해서 이렇게 리미 에디션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낙찰해 받으신 분께는 컬렉스에서 액자를 만들어서 되게 무상으로 보내드리고요. 스캔한 디지털 파일도 보내드립니다. 네. 마릴린 먼로 칼라 버전을 보는 거 좋네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네, 저도 이제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들어오면은 중공군의 피리 소리에 공포감을 느끼고 정말 그 인간 웨이브, 인간 파도, 좀 인해 전술로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썼던 중공군들이 썼던 뿔필입니다. 저도 이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정말 휴대하기 편하고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참전용사 인터뷰를 작업하면서 그 뿔피리 소리인가 어떤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렵게 이제 그 미국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받았는데 들려드릴까요? 이제 이거 이런 소리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불면서 그 벙커 전장으로 뛰어오는 거죠. 그리고 참전용사분들이 얘기했을 때 진짜 시체, 좀비인 줄 알았대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총도 죽창 들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낙백에 들고. 그러면 앞에 사람 죽으면 그 총 들고 오고 또 죽으면 또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밤에 대부분 왔으니까 분명히 총으로 쏴 죽였는데 일어나서 오고. 노만보드나 참전용사는 아직 기억을 하는 날이 있대요. 장진호에서 자기가 어느 날 새벽
2시부터 아침 봄틀 때까지 DR 기간 총으로 했는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 벙커 앞에만 1200명의 중공군이 죽어있었다고. 그만큼 이 뿔필이라는 거는 아마 한국 참변용사분들한테는 공포스러운 거이자 그때 이제 이 위력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상태도 좋습니다. 소리 잘 나고 아마 이것도 전시할 때 사람들한테 들려주려고 샀던 건데 그런 것도 좀 소장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려놨습니다. 네,